박물관을 떠나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이곳이 북극권이라는 사실이 실감난다. 아직 얼어있는 호수는 시리도록 파란 물을 안고 있고 또 다른 호수는 눈 덮인 산과 하늘을 수묵화처럼 그려낸다. 이번 여정의 마지막 목적지 스볼베르. 스볼베르는 로포텐에서 가장 큰 항구로 관광객 등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다. 스볼베르의 상징인 360m 높이의 염소바위는 산악인들이 두 바위 사이를 뛰어넘는 도전을 하는 곳으로 유명하다.